자, 오늘은 스케일링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일링 얼마나 자주 해줘야 되느냐? 그건 사실은 뭐다 애들마다 다 다르죠. 치아의 문제라든지 잇몸이 상태가 어떤지, 애가 집에서 얼마나 치솔질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일반적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링을 얼만큼 자주 해주는 게 이상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들하고는 달라서 이제 스케일링 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도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일단 왜 할까요? 뭐잘 아시겠지만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을 제거하고 아니면은 뭐그 외에도 이제 플라그.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치석도 물론 안 좋습니다. 치석도 안 좋지만 실제로는 치석하고 같이 있는 플라그가 훨씬 더 치아나 잇몸에 안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힐링의 목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치주염을 예방하고 뭐 충치도 물론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입냄새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주가 문제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들 치아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치과를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없고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호주 같은 데에서는 호주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고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죠. 아니면 호주 원주민들이나 이래서 어떤 치아의 위생이라는 데 이런 데서 거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가 되어서 치과에 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치과를 안 가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사기가 힘들죠. 실제로 이 정도에서 치과를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게 되죠. 그렇지만 보시면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치석도 많이 끼어 있고 치주염도 이미 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이 정도가 되면은 치과에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게 되죠.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뭐이 정도 때 스케일링 하러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꽤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죠. 보시면은 뭐 이때 이미 이렇게 치석이나 플라그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치석들이 제일 많이 끼는 부분이 위에 이빨의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뭐 이런데 아래 이빨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고 이제 아래쪽, 앞에 이빨들. 이런 쪽에 이제 치석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플라그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죠.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스케일링을 하러 오시는데, 사실은 이전에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벌써 이렇게 되면은, 이 잇몸에 실제로 아주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은, 벌써 치주나 치은에 잇몸에 약하게 염증이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전에 와야 되지만은, 이 정도 때만 데리고 와주셔도 사실은 훌륭하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치석들이 더 많이 끼게 됩니다. 많이 끼게 되고 벌써 이렇게 되면 잇몸들이 내려앉아요. 잇몸들이 벌써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아주 건강했던 상태의 잇몸으로 돌아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때도 사실은 조금 늦은 거지만 빨리 데리고 오셔서 이런 정도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벌써 이런 부분에 뼈가 많이 녹아내려 있는 경우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하루라도 빨리 치과에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게 되죠. 보시면 모든 치아에 치석들이 이렇게 많이 끼어 있게 되고 잇몸들도 이렇게 벌써 많이 부어 있고 손상이 크다 많이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입에서 냄새도 나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에서 냄새 나는 것도 지난주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다면 입에서 냄새 나는 거를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금방 아시고 바로 치과로 달려오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 아주 오랜 기간, 짧게는 뭐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가면서 조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호자님도 익숙해지시고 강아지들도 사실 이 정도 되면 벌써 많이 아픕니다. 이 몸에서 아프고 통증을 느끼지만 그게 뭐 익숙해지는지 아니면은 표시를 안 내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죠. 완전히 뭐 잇몸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나고 이런 잇몸 조직들은 거의 다 벌써 죽은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진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안쪽까지
뼈까지 다 녹아내려서 코 속까지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셔도 사실 이런 이빨 같은 경우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빼야 되고 그동안 강아지들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을 게 너무나 막 분명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도 엄청나게 커지죠. 커지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도죠. 여기 보시면은 뭐 얘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이빨도 흔들리고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음식물이 여기 닿기만 해도 통증이 확 옵니다. 와서 제대로 딱딱한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얘는 우리 얘는 입이 짧아서 건사료는 안 먹고 꼭 캔만 먹어요. 입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런 이빨, 이런 이빨, 이런 이빨들은 거의 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이런 데도 뼈들이 다 녹아내려서 이빨을 빼야 되는 경우가 아주 흔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뭐, 이 몸도 다 내려앉고, 그 다음에 보면 치석들이 엄청나게 끼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끼어 있고,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스케일링이나 스케일링만 가지고 입안의 건강을 다시 돌리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가 되고, 많은 이빨들을 빼야 되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미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치과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케일링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최초로 이제 스케일링이라든지 구강검진을 하는 시기로는 제일 좋기는 이제 중성화 수술할 때 같이 한번 보는 거죠. 중성화 수술할 때 어차피 전신 마취해야 되니까 그때 중성화 수술은 어차피 뭐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끝나니까 유치가 잘 빠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덧니가 있을 건 없는지, 뭐 어떻게 다른 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중성화 수술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에는 반드시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스케일링도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눈에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이 몸 밑에라든지 이런 데는 분명히 치석이나 프라그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거해 주시고 한번 원장님하고 치과에 대해서도 상담을 반드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보통 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뭐 여러분들 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건강검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실 때 보통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전신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면은 그게 이제 마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마취전 검사도 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마취해서 스케일링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뭐 몇 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 하루에 세 번 이빨을 내가 열심히 닦지 않습니까? 그래도 6개월 내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아마 치과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사람들만큼 이빨 열심히 닦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자주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특히 작은 개들 같은 경우는 더 자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치아 자체도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뼈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세 치아 턱뼈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작은 애들일수록 더 자주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하고 나서의 주의사항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음식을 급여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도 사람들 치과 아마 보호자님들 스케일링 하시고 나면은 한 2, 3일 정도 잇몸이 좀 욱신거린다든지 뭐 그런 거 좀 불편함을 느끼신지 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좀 부드러운 음식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너무 차는 물 말고 손가락에 이렇게 넣어봤을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정도 물을 이렇게 급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찬 게 확 들어오면 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이빨이 시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치주염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으면은 그 약 꼭 시간 맞춰가지고 먹여주시도록 하시고, 보통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 하고 치주치료가 필요해서 치료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통 2주에서 3주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재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3주 뒤에 병원 다시 가셔서 다시 체크하고, 뭐 추가로 상황이 되게 안 좋을 때는 두세 달 뒤에 다시 한번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없는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